생각이 고맙습니다. 이제 생활 리빙 얘기했으니까 이제 좀더 들어가서 이제 세상의 이슈를 좀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슈를 하겠습니다. 예. 전담을 무는 이유는 초조해서 그래요. 예. 초조해서 그렇습니다. 소라니까 아무도 안 사서요. 예. 저는 뭐 봉준이가 보라를 하건 누가 뭐 전혀 외부적인 소식을 모르는 상태? 예. 그냥 내가 방송 켜고 그냥 온전히 나한테만 집중하는 상태라서 예, 잘 모르겠습니다. 빵키 뭐지? 이럴 때 수면 2분 봤던데. 우리 곤약훈 에드볼룸 100개.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뭐더 이상 뭐 일을 버릴 생각도 없고, 예. 누구와 뭐 이렇게 뭐 엮인다는 거, 뭐 이런 거에 진짜 전혀 관심도 없고, 예. 뭐 그런 쪽지도, BJ한테 오는 쪽지도 다 고사했고, 그냥 좀, 예.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거죠. 약간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사람처럼 방송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설명이 될라나 모르겠네. 예. 근데 이렇게 방송하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한데. 생각이 고맙습니다. 근데 뭐 방송 자주 키고 그러다 보면 또 뭔가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송 아주 아주 기본적인 그런 발전 가능성인 방송을 자주 킨다는 것조차도 안 했으니까 좀 자주 키고 그러면은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요?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왜 내가 그런 걸안 하냐면은 그 결이 안 맞아. 예. 가치관이나 그 많은 생각 따위가 막 그런 것들이 결이 안 맞아. 타 BJ와 대화도 안 통하고 관심 그러니까 전혀 섞여지지가 않아. 그래서 좀안 하는 게좀 크죠.
불러주는 곳이 없다고. 예. 네. 맞아요. 근데 불러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는 그런 곳들에서 불러주는 곳이 많은데 안 갔죠. 그것도 그렇고 아니 뭐 부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그런 거는 러브콜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예. 자 여러분들 뭐 부천이 됐건 뭐가 됐건 제가 진짜 여러분들보다 견문이 좁아요. 인방판에 있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인방판은 뭐 되게 여러분들이랑 생각하는 게 다를 거예요. 예. 내가 생각하는 거는 많이 고이고 뭐 새로울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난 그런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진짜 다른 사람의 방송을 본 적도 되게 오래돼 버렸고 이제는 예, 몇 개 한 4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의 방송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거부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방송 키고 끄고 아프리카 홈페이지 자체도 사실 공지 쓸 때 말고는 아예 안 들어가고 그런 거 자, 이런 그 흐름이나 판 이런 그 판도 관심이 없다 빵키 뭐지? 코함 사이다가 또 134개 사이다 너무 고맙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이유가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재방송 하는 게 좋아서, 내가 그냥 나긋나긋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 그냥 방송을 하는 행위, 그냥 그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 뭐 BJ 판에 대해서 예전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남의 방송도 많이 보고 남한테 관심이 많고 그랬었는데 좀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벌써부터 남이라 그러잖아. 예전에는 BJ에 대해서 동료 BJ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안다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TMI 같은 느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도 뭐 대단한 대업을 이루기 위한 뭐 발걸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방송 봐주고 내 방송에 들어온 사람들이랑 편하게 소통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방송을 하는 거지 뭐 어떤 흐름 그런 뭐 예. 관심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치 아주 그 독립적이고 그 개인적인 그런 개인주의 그런 거지 예. 예전에는 너무 솔방만 해갖고 좀 사람들한테 막 좀 그런 게 있었지 합방 같은 거 하면은 잘 못할 거다 방구석 찐따 새끼라서 그냥 지 방송에서만 그냥 여포이지
다른 데 나가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를 긁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나한테 자극제 같은 게 돼갖고 막 뭔가 그래도 솔방 말고 합방도 할 수 있다라는 증명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불러주는 데가 있으면은 어디든지 막 가려고 했었고 되게 의욕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좀 꺾이더라고. 왜냐면 이제 그렇게 방송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그 길 그때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현타가 오고 그냥 내 방송을 하는 거 내 방송 그 좀 그 내 내실 이거 말고 이게 그냥 제일 편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 예전에는 막 증명하고 싶어갖고 괜히 막 인정받고 싶고 막 그런 욕구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누가 뭐 그런 걸로 긁어도 너 어디서 불러준 데도 없잖아 막 긁고 그래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그런 거지. 그 합방판에 그 시류에 나도 이제 뭔가 좀 편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예전에는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내 방송 하는 게 최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가치관의 차이인 거지. 그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막 되게 분석을 하고 막 그러는데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 나름인 거고 그런 거지. 예. 되게 그 좀 낯설게 느껴지네요. 그 도전이라는 그 단어가 뭘 도전해봐 도전 약간 도전 의식이 좀 생기고 그러면 좋은데 사람들이 나한테 도전하라 그러면 그 도전이라는 게 되게 그냥 웃음만 나온다. 도전이라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됐네. 나도 나 역시도 이제 약발방 같은 거 안 하려고 하고 자극 같은 걸 좀 안 받고 싶고 그런 거죠. 예. 억텐으로 일관하는 것도 너무 싫고 내가 과거에 불과 몇 개월 전이지만 먹방할 때 막 눈깔 뒤집고 막 뭐 먹으면서 그 음식 보고 막 의인화시키면서 야 이 씨벌년 막 이러면서 야 맛있겠네 이 개 같은 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창피하고 좀 내가 했던 짓이지만 그것도 나지만 그 나를 보는 게 괴로워. 재밌어 하는 게 좋은데 내가 즐겁지가 않아. 그 내가 즐겁지 않으면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방송 킬 때 내 거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막 틀어놓고 그러면 그 모습 보면서 되게 욕하는 내 모습 그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막 욕하는 내 모습 표독스러운 모습 이런 거를 내가 보는 게 너무 괴로워서 지금은 소리를 꺼버려. 그래서 그거를 랄프가 모바일로 보고 있으면 그 소리가 나는 것도 나한테 자극이 돼. 그래서 그거 좀 꺼버리라 그래. 소리 좀 꺼달라고. 화면은 여기서 그 유튜브 화면이 나오고 있어. 근데 그 유튜브 화면을 나도 거부해. 차라리 채팅창 같은 걸 보고 있어. 대기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게스트 방송 한다 그래가지고 뭐 여캠도 초대하고 뭐 누구를 초대하고 해가지고 방송을 해봤지만 내 방송을 보는 주 시청자들이 나 혼자 방송할 때에 비해서 합방에 오히려 시청자가 더 안 나오더라고. 참 이상한 현상이야. 웃기는 현상이야. 그쵸? 누가 옆에 와갖고 게스트를 초대하고 둘이 대화하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시청자가 더 안 나와. 안 봐.
그래서 혼자 할 때를 더 많이 봐. 거꾸로 된 거야. 거꾸로 됐어. 누굴 데려오건 난 그래도 재밌게 해보려고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그런 노력마저도 오히려 안 보니까 나도 별로 흥미를 안 느끼게 되더라고. 아니 근데 이게 또 재미에 대한 기대치 같은 게또 있잖아. 뭐 네가 당연히 체급이 적고 뭐 이런 사람들만 데려와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보지.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꼭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고 인지도 있는 사람이랑 했던 적이 있는데 내가 그때 재미를 못 느꼈어.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뭐 받아먹기만 하더라고. 근데 그것마저도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막 내가 혼자 스스로 똥꼬쇼 하고 있는 그게 있었어. 그 유명무실이라 그러지. 이건 내가 내 문제인 건가? 이 사람의 문제인 건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재미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거지. 재미라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 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뭐 그런 합방 같은 게 있는데 막상 했는데 존노잼인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 그래서 비로소 재미라는 거는 사람도 중요한 거지만 좀 그날의 재미, 내가 재미를 느끼는가. 그런 거 같아. 일단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송도 많이 보고 또 안타까운 것도 있고 해가지고 나한테 뭐 도전, 뭐 처방, 나름대로의 그런 처방을 내려주려고 다들 이렇게 하시는데, 참 죄송하게도. 예,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예, 혼자서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주제로 얘기하고 그게 더 즐겁네요. 예, 미안합니다. 예, 전 이게 좋아요.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근데 막 뭔가 막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그게 없어요, 저한테. 빵키 뭐지? 합방이고 나발이고. 아, 곤약훈님 애들 고맙습니다. 나가는 풍도 쏴. 아무튼 의욕이 생기려면 뭔가 저도 계기가 있어야겠죠. 저도 뭔가 그런 의욕이 생기고 그러려면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계기가 언제 뭐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지금 딱히 이렇게 어떤 큰 고민 없이 이렇게 사는 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유유자적하는 이런 삶이. 예. 일단 방송부터 자주 킬게요. 자주 키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일단 아주 이제 첫 시작 단계야. 오랫동안 휴업하고 다시 이제 차려가지고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단계이니까. 뭐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지금 내 얘기를 듣고 보고 있겠지만 내일 누구를 볼지 뭐 다음은 누구를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뭐 한참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몇달 뒤에 이제 보고 있는데 내가 좀 좋아 보이네. 그때의 상황에 비해서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네. 그러면 나는 성공을 한 거고 여전히 그냥 이 사람은 딱히 어떤 주제가 없어 보이네. 이러면은 계속 거기 그 자리에 이제 맴돌고 있는 거고 시작 단계예요, 이제. 예. 또뭐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근데 지금도 시청자가 이 정도 이미 성공했다 본다고? 아니요. 예. 시청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즐거워야지 일단. 나는 뭐 이제 이런 얘기 좀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좀 너무 뭐 이게 신세한탄도 아니고. 예. 스타크래프트 잘 요즘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당장 할 게 중요한 거고 그런 거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밥을 좀 지금 시킵시다. 예. 메뉴는 뭐 있을까요? 메뉴? 뭐 한식? 네, 어제부터 그렇게 막 양푼 비빔밥 먹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먹기로 했었는데. 오늘 양푼 비빔밥 먹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양푼 비빔밥은 먹을 수 없겠지. 그렇죠. 지금 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한식. 반찬과 밥과 국이 필요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반찬과 밥과 국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거에 닭이 들어간다면 나는 그게 국내산 닭이었으면 좋겠고 원산지 꼭 확인하고 브라질산 닭 아니었으면 좋겠고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막 너무 캡사이신 많이 들어간 거 싫고 너무 기름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튀긴 거 싫어하고 오케이 오케이 감 나왔네. 좀 까다롭죠?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라도 까다롭게 정하는 게 제 인생의 소소한 재미 중에 하나인데 예, 대충대충 한 끼 먹고 그냥 한 끼로 배 채우고 그러고 싶지가 않네요. 예. 본능적인 거에 아주 의미 부여를 많이 하게 돼요. 예, 어떤 이런 소소한 재미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매 끼니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유튜브 영상을 만약에 본다면 뭘 볼 것인가, 게임을 한다면 뭘 할 것인가,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한테. 예. 어제 게임했습니다. OTT 같은 거 안 보고. 진짜 직장 상사로 만나기 싫은 스타일이라고. 예. 다행이네요. 제가 직장 생활 안 해가지고 후임이 들어왔으면은 말라 죽여버렸을 텐데, 그죠? 말로 사람 괴롭혀가지고. 다행이다. 인터넷 방송에서 갈궈서 사람 죽여놨을 텐데. 예. 뒷담 많이 까이죠. 예. 전 여친한테도 뒷담 까이고. 예. 뒷담 많이 까이죠. 그 중에 이제 뒷담 까이는 것 중에 억울한 것도 좀 있지만 생각해보면 다 내가 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뒷담을 까이는 이유는 그 사람한테 잘해주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게 뭔 줄 알아요? 개의치 않아요. 그 뒷담이 개의치 않는다. 예. 예, 뒷담 까이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예. 왜냐면 나도 뒷담 자주 까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싫어하는 사람한테 대놓고 싫어하는 것보다 자기랑 잘 맞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갖고 그 사람 욕을 뒤에서 시원하게 하는 게 기왕이면 더 즐겁죠. 예, 그 뒷담을 해본 사람으로서
뒷담을 까이는 게 어떤 건지도 알고.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 사람들은 내 욕을 하건 뭘 하건 크게 관심이 없어 나한테. 그것만 알면 크게 누가 나를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수 있어. 나도 마찬가지거든. 나도 누군가를 욕해도 그 사람이 진짜 뼛속까지 싫고 그렇지는 않아. 내가 생각해봤을 때 세상에서 죽었으면 하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 뭐 흘러가듯이 욕해도. 사람은 생각보다 관심이 없거든. 수트가 죽었으면 좋겠냐? 죽었으면은 좋진 않지. 돈 갚고 죽었으면 좋겠지. 예, 선행으로 일단 내 돈을 갚는 것. 그러고 죽든지 살든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거고. 죽더라도 그치, 죽더라도 줄 건 주고 죽어야지. 예, 막 그렇게 증오를 할 필요가 없다. 예. 해봤자 남는 게 없어. 지금까지 많은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에 대한 인간,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은 결국은 지금 굉장히 너무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처럼 너무 목적의식, 주제의식 뭐 그런 관심 분야 이런 게 지금 전혀 없는 너무 무자극 인간이네. 그쵸? 내가 상태가 이러네 지금. 잉여인간. 다행인 건 이렇게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움받을 확률도 적어진다는 거야. 뭔가 일을 버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러거든. 이렇게 계속 꾸준히 살면은 길어지면,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좀 미움도 덜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치. 별별 이유로 사람이 싫어지는 시기잖아. 사람들이 다 별별 이유로. 무자극으로 살면 그 무자극이 남한테도 자극을 안 주기 때문에 조금 미움받을 것도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춥다. 그거 어디 갔냐? 저기 뭐야? 리모컨. 에어 서큘레이터 리모컨이 어딨냐? 아우, 춥네. 밑에서 계속 바람 올라오니까. 너 아직도 배달시키는 거 준비하고 있냐? 아니요, 골랐어요. 시켰어요. 어디가 간 걸까? 아, 여기 있네. 땡큐. 진짜 하찮다. 바로 옆에 두고도 랄프가 일어나서 뒤적거려야 찾을 수 있다는 게, 이 조그만 거 하나도 정말 하찮네. 나란 놈. 예?
그 와중에 제대로 끄지도 못하고 이거 떨궈가지고 발가락 사이로 이거 껴가지고 들어 올려가지고 죽고 다시 끄고 있어. 진짜 하찮은 인간이다. 안 꺼져, 씨발. 됐다, 껐다. 오줌 싸고 와가지고 저 뭐야 그 오쇼를 합시다. 오쇼를 하고 다음에 또 뭐 할지 또 여러분들 얘기하고 일단 뭐 먹방도 하는 거니까. 예. 네. 랄프야, 응? 야 앉아 있어 좀. 안녕하세요. 화면을 가리실 수도 있죠. 예. 메뉴 뭐 딱히 시킬 게 없어가지고 반찬 얘기하셨고. 국물 얘기하셨고 튀긴 거 안 되고 뭐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그냥 순살 닭볶음탕으로 시켰고요. 예, 반찬 한 3첩 정도 있는 걸로 시켰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거의 3시 다 돼가지고 메뉴가 별로 없어요. 시킬 때가 청라 은근히 이제 배달되는 곳이 없어가지고. 옷이요? 이거 디어도라 건데 형님이 사주셨습니다. 옷이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이거 저에게 선물로 사주셨고요. 잘 입고 있습니다. 잠바가 한 25만원 정도 할 거예요. 이거 손석구 씨가 입고 이제 홍보한 다 합쳐서 38만원이고 위에 것만 20 얼마예요. 위에 것만 36이에요. 잘 몰라요 저도. 디아도라, 디아도라. 예. 디아도라 거니. 네, 백화점 가서 같이 쇼핑하면서 사주셨어요. 맞아요, 라이더 자켓 같이 생겼어요. 여기 그 이탈리아 문양도 있고. 살 조금 빠진 것 같다고요? 글쎄요, 좀 잘 모르겠네요. 금방 오셨네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옷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내 옷? 아, 네가 지금 위에 입고 있는 거? 네, 형이 그 사주신 옷을. 아, 그거 그러긴 그러네. 그거 자주 입네. 그 옷이 옷에 좀 몸에 착 감기는 옷들이 있어. 옷 중에서 막 좀 내가 특별하게 애착 가는 옷이 있어. 그 비싸서가 아니라 그냥 입다 보면은 그게 내 몸에 착 감기는 그런 옷들이 있어. 그 옷이 저 옷인가 봐. 랄프가 입고 있는 잠바 나도 입어봤는데 좋더라. 좋더라고. 아,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착 감기냐고? 모가지 늘어난 거 보이면은 딱 보이잖아. 얼마나 편하게 입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패션에 관심이 없는지. 한번 지적을 들었는데 고치기가 쉽지 않더라고. 방송 중에 제발 목 늘어난 티셔츠 좀 그만 입으라고. 좀 지적을 받았는데도.
집인데 어떠냐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1,700개니까 2,000개 채우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예. 오늘부터 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 보려고요. 예.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이번 달에 풍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고 또 이번 달에 일주일 정도 방송 안 했지만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한 번도 그런 그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잖아. 예. 아, 오늘 방송은 스트레스 1도 안 받아요. 왜냐면은 목요일에 비해서 좀 전투력이 많이 없다 그래야 되나? 내가 아니라 시청자들이 아마 죽여서 그런 것 같은데 클릭으로 블랙 해가지고 네. 그들을 좀 버려서 예,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닌가. 예. 싸웠어요. 목요일 날 싸워가지고 금요일 날 쉰 거예요. 진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제는. 받는 것도 적게 받고 사실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나도 이런 시간들이 진짜 너무 못 받는 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 내가 쉰 것도 있고 원인도 있고 또 내가 보상 심리 같은 게 없이 그냥 해왔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까지 받으면 뭘 뭐 때문에 내가 방송을 해야겠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요일이 그런 날이었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막 시비 걸고 자꾸 사람 긁고 그런 사람 목요일 날 너무 많아가지고 속상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금요일 날 쉬었는데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럼 나는 이제 좀 편하죠 방송을 할 때. 예. 그러니까 2,000개를 빨리 채우고 갑시다. 예. 네? 네? 더 쥐어짜 볼게요. 예, 네, 더 쥐어짜서 4분 안에 좀 받고 4분 안에 받아지면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음식 오면 또 음식 먹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방송 더 해야죠. 살면서 손 이쁘단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우죽하면은 사귀는 사람한테도 손이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냐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손이 짧으니까 단풍손인데 나 풍소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삭막해지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소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예,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돌리기 위한 그거네.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방송 얘기 많이 해가지고 나도 진짜 오랜만에 이거 이 창을 보는데 예. 되게 낯설게 느껴지네요.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있다고? 아 우리 곤약군이 278개를 나이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이 방송 리스트를 본다는 게 너무 몇 달 만에 봐서 그런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직종에서 저마다 다른 주제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각지 각국에서 각 곳에서 이렇게 팬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미쳤다. 이 안에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와 이게 진짜 대단해 보인다 나는.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봤는데 뭘 팬들을 위해서야 그냥 이 시간에 하는 거지. 그런가?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진짜 좀 주제를 좀 가지고 방송을 좀 해볼게요. 그동안 너무 흘러 의식의 흐름대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예. 크로마키를 좀 해주시고요. 여캠 다섯 명방에 10만 개 터졌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라서 예전엔 되게 부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크게 부럽지 않더라고. 많이 벌었다는 건 중요한 거지만 내가 1년에서 벌 거를 하루 만에 번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크게 현타가 안 와. 일시적인 거잖아. 자 그러면은 이제 방제를 좀 바꾸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